안녕하세요. 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저지 P3, P5의 적용 모델 선정 방식과 그리고 특정 보호 계정기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피더 보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방식을 좀 나타내는 화면인데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아웃고잉 피더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어떤 계정기를 적용하셔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의 왼쪽에 있는 그림이 CT를 의미하고요.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이제 영상 CT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아웃고잉 피더에는 이저지 P3, U10, 20, 30 모델 다 적용하실 수 있고요. 또 어드밴스드 타입인 F30 모델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다 적용하실 수 있는데, 이때, 어떤 계정기가 나은가요? 어떤 계정기가 더 적합해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신을 써야 된다. 아니면 DI 도유 수량이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보시고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 필요 없고, DI 수량 많지 않아도 돼. 하면은, P3 U10 모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전류 모델. 전류 보호만 사용해야 된다 하면 10모델, 20모델 쓰시면 돼요. 거기에 하지만 통신을 해야 돼 합니다. 그러면 P3U 20, 20모델 쓰시면 되고요. 30모델은 이제 전류 전압 보호소도 가지면서 통신도 하고 DI/DO 수량도 좀더 많을 경우에 그때 이제 P3U 30모델을 쓰면 되시고요.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나 완전히 거기에 DI/DO 수량도 많고 아크 프로텍션 기능까지 가졌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때 이제 P3 F3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P3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P5는 어떨 때 적용한가요? 그럼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강조했던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이 필요하다. 위에 조건들을 다 비교해 보시고 CTPT 모듈 조금에 좀 별로 없어도 되고 뭐 DIDO 별로 없어도 되고 다 적용해요. 하지만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우리가 더 안정되게 사용하고 싶고 CIB나 이런 크리티컬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하죠. 중요 헬스케어나 이런 세그먼트, 이런 프로젝트에는 이런 P5의 U20, P5 F30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웃고잉 피더에 대한 솔루션은 그렇고요. 선택하실 때. 그리고 인커머 피더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해요. 선택하는 모델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P5의 경우, 이때는 이제 이게 전압 PT거든요. 여기서 따오는데, CT. 그래서 이제 P3, U10, 20, 30 모델 다 쓰실 수 있고 F30, 30도 쓰실 수 있는데 P5의 경우 이제 P5 V20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V20이 이제 LPPT, LPCT를 쓰시면서 전압 전류를 다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 추가하고 그리고 백업 메모리도 하고 인출형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P5 V20이 좀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P5 V20을 쓰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우린 그런 기능 필요 없다. 하면은, 이제 아까 그 통신이나 입출력의 수량에 맞춰서 10, 20, 30 모델, 또 아크 보호 기능 또 쓰고, DI도 많다 하면 또 P3의 고급형 이렇게 모델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위아래 더, 보통 이제 전압이 있냐, 전압이 없다, 또는, 인커머의 패러라는 구조로 가지고 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구성에는 이제 P5 30, P5 F30, P5 V20 이런 모델도 적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더 저렴하게 가고 싶다. 그리고 얘는 ATS나 이런 것들 안 하니까 DI 수량 많지 않아도 돼 하면 P3 U30 모델로 선정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라인 디퍼런셜의 경우에는 요즘 P3 L30만 선택할 수가 있어서 다른 모델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걸좀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프로텍션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계정기를 선정해야 되는가 좀 설명드리자면요. 왼쪽의 경우에 PT 전압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는 걸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여기 PT는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생략하고요. 보시면 여기에도 보통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전압이 있는 계정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예 전압을 나타내지 않는 계정기를 쓰셔도 돼요. 아까 P3 U20 같은 경우에는 U20은 전류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 적합해요. P3 U20 적합하고요. 아, 근데 통신 모듈이나 뭐 DI도 수량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면 P3 U30도 적합하죠. 그리고 거기에 아크 보호 요소 더 추가하고 싶다면 P3 F30 이렇게 쓰셔도 되고, 사이버 시큐리티 추가하고 싶고 인출형 타입이다, 인출형 타입을 원한다 하시면 P5 F30과 P5 U20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두 모델 모두 RTD 모드를 쓰셔야 되고요. 자체 내장은 안돼 있어서 향후에 저희 P3, P5도 요 자체 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이때 이제 전압이 있는 경우인데, 전압 PT가 있는 경우에는 P5 V20을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위에 상단에 적용할 수 있는 계정기들을 하단부에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DIDO 수량, 통신 여부, 그리고 아크의 적용 여부. 이세 가지를 가장 크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테이지 모니터링을 할 때, PT가 있고요. CT, ZCT 또는 뭐 NCT 있죠. 요런 경우에 또 상단부에 대한 보호 하실 수 있죠. 보통 그냥 50, 51로도, RC, 50, 51로도 보호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P3 U30 많이 쓰시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 DIDO 수량 많으면 또 P3 F30, 아크도 쓰고 싶다고 또 F3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기준은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DIDO 수량, 통신 수량, 통신 가능 여부, 그리고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조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동 보호죠. 비율 차동 보호입니다. 그래서 87, T의 용도로 사용하는, 요 보호 용도로 사용하는 계정기는 오로지 P3, P5에서 P3, T32만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차동 보호 해야 된다 하면 P3에선 무조건 요 P3, T32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생각하셨다가 P3, T32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예, 다음으로, 예, 모터 프로텍션에 대한 적용하는 어떤 계정기를 선택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반적인 뭐 유니버셜 타입, 아까 표준형 계정기로 다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3 U30 모델 또는 20 모델로도 커버하실 수 있고, 좀 더, 아, 모터에 특정된 계정 보호 요소만 쓰고 싶다 하면 P3 M30도 쓰실 수 있고, 거기에 DIDO 수량이 당연히 많아야 된다 하면 또 P3 M30 쓰시면 됩니다. 아크, 이게 다 중복된 내용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고급형은 똑같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DIDO 수량, 아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셨다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P5도 똑같은 기능들 대부분 갖고 있지만, 데이터 백업 메모리 또는 사이버 시큐리티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 하면, 뭐 P5 M30, P5 U20을 또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테이지 모니터링을 포함하게 된다면, PT 있죠? 이 경우에는 P3 M30 또는 U30만 가능해요. 여기에는 P3 U20 못 씁니다. 왜냐? 이 아까 CT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못 쓰고, 뭐 10도 못 쓰죠. P3 U10도 못 씁니다. 그래서 현재 쓰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선정할 수 있는 계정기 타입은 이 볼테이지 모니터링을 포함한 모터 보호의 경우 P3U30, P3M30, P5M30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퍼런셜이 있어요. 87M이에요. 모터에 대한 차동 보호의 경우에도 아까 변압기하고 똑같이 P3M32만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아, 87M 쓸 거예요. P3, P5 못 써야 돼요. 그러면 오로지 하나 솔루션, P3M32만 있습니다. 예, 이점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호 계정기 세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보호 요소가 67이라는 보호 기능들이에요. 방향성 과전류 보호. 왜냐하면 일반적인 과전류 보호는
50, 51로 보실 수 있는데, 얘의 경우에는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계값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5A의 트립이다 하면 얘는 방향을 상관없이 360도의 모든 앵글에서 다 동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67의 경우에는 우리는 방향성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전류의 방향이 바로 95, 180도 차이가 있냐, 아니 어느 정도 차이냐, 이런 민감성을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방향까지만 우리가 보고 선택적으로 차단해야 되냐,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보호 대상은 특히 그래서 패러럴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된 변압기에 적용을 하게 되고 있고요. 뭐 송전선로에도 적용할 수 있고, 링 구성 계통에도 요 67 방향성 보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커머 피더도 되고요. 세팅 방법. 보통 요게 지금 P3, P5 세팅 거의 동일한데요. 이런 세팅 파라미터를 갖게 됩니다. 근데 파라미터 세팅 갔는데, 이제 이건 임계값, 픽업 세팅이라고 하죠. 요 수치만큼, 우리 IN 뭐 2차 기준 5A, 1A 될 수 있고, 1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계정기는 2차만 가지고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디렉션 모드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보냐, 세팅은 이제 디렉션 방향성을 쓰겠다. 아니, 백업으로 50, 51로도 또 2차적으로 또 보호를 하겠다 할 때 이렇게 쓰고요. 그냥 일반 방향성만 보고 세팅하겠다면 여기서 그냥 DIR이라고 써있는 요 세팅 값을 선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앵글 오프셋 있고요. 그리고 이 앵글 오프셋이 일반적으로 타사나 다른 모델은 뭐 MTA라는 맥시멈 토크 앵글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어디나 RCA라고도 얘기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P3, P5에는 앵글 오프셋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감도 조절을 하는 용이에요. 기준점이 어디 되는데, 기준점의 강도를 어디다 두고 얼마큼 조절할 것인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팅 방법은 그렇고, 시간 제한 세팅은 일반적인 이런 가전류 보호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IDMT 세팅이라고 아시다시피 뭐 IC 기반의 IC나 뭐 IEEE 다 되지만, 저희 뭐 베리 인버스, 노멀 인버스, 이런 정반환시, 광반환시 뭐 이런 반환시 세팅도 가능하고요. 동작력 세팅은 할 경우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88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뭐 88도다, 마이너스 88도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요 앵글을 고정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타사는 이걸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P5의, P3의 경우, 저희 경우에는 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포워드 방향, 리버스 방향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포워드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다가, 세팅할 때, 이제 P3, P5에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2R로 3, 이거는 좀, 이건 잘못된 내용인데 제가 미처 색칠을 못했네요. 보통 1R 오브 3로 다 동작하고 있고요. 저희 거는. 여기 추가적으로 블록킹을 할 수가 있고, 로직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세팅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67 방향성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통 저희 P3, P5 계정기는 방향성에 있어서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을 개념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계정, P3 계정기는, P5 계정기는 어떤 방식의 폴라리제이션 방식을 취하냐 할 때, 크로스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폴라리제이션 방식은 많이 있죠. 셀프 폴라리제이션, 크로스, 포지티브 시퀀스 방식,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P3, P5는 크로스 폴라라이징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우선 기준이 되는 걸 정해야 돼요. 전류만 가지고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압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래서 각 전류에 비교한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타사는 VA 값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뭐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VBC, 이 선간 전압을 기준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류가 IA라고 하죠. 사고 전류. A상의 전류가
A상에 사고가 났어요. 이 전류가 크게 이제 인기값을 픽업값을 넘겨서 썼다 할지라도 그 기준 앵글을 요 지금 VPC를 두고 우리가 아까 MTA라고 하는 우리 그러니까 앵글 오프셋이라고 할게요. 앵글 오프셋 우리 앵글 오프셋이라고 하는 우리 기준 감도 세팅에 그 앵글을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걸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은 일반적인 전류와 한상의 전류와 선관 전압은 90도의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크로스라고 하는 우리 횡단보도 할 때 건널 때 그 크로스도 90도잖아요. 똑같이 그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방식 자체가 이제 크로스 폴라라이제이션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90도를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기준점을 어떻게 변경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계속 변경이 될 거예요. 여기가 아까 RCA 뭐 이런 MTA 앵글 오프셋이 되겠죠. 이런 기준점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감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더,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성 지락과 전류. 뭐 67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얘는 아까 지락과 전류죠. 그래서 영상 채널을 통해서 받게 되는 전류를 가지고 이제 사고 전류를 파악해서 이제 트립을 내보내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 보시는 것처럼 상전압 세 개를 가지고 상전압의 요 전압의 중성점의 전압을 계산해서 하는 예, 잔류 여자 방식을 통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실제 오픈 델타 결선 이게 오픈 델타예요. 이거 오픈 델타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요로 또 영상 전압 레지듀얼 볼테이지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요 두 가지 세팅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잔류 여자 방식을 결선으로 계전기의 채널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또는 이런 레지듀얼 볼테이지 영상 전압을 또 오픈 델타 방식에서 얻어진 영상 전압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 이렇게 U0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영상 전압 따로 안 받고 그냥 계전기 자체에서 삼상 전압을 기준으로 영상 전압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전기의 영상 채널을 쓰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요 3LN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요 3LN을 하셔도 나중에 U0 계산은 삼상 전압을 기준으로 중성점 전압을 계산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약간 메카니컬하게 약간 하드웨어링으로 얻어진 예, 영상 전압이 되겠지만 그냥 삼상 전압으로도 충분히 U0 값을 계산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세팅을 적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똑같이 아까 67과 같이 다이렉션 방향성 모드를 섹터로 설정하시고 뭐 이 부분은 레지스티브 캐피시티브 세팅 모드인데 이 부분은 비접지 계통에서 쓰는데 섹터 모드로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섹터로 한순간 얘는 무시하시는 세팅이라서 안 하셔도 되고 픽업 세팅이 얼마큼의 전류의 인계치 이상에 대해서 동작할 거에 대해서 또 세팅하시고요. 나머지는 이 부분 유제로 세팅이 최하일 때, 영상 전압이 최하일 때 언제 동작해야 되냐를 좀 따지는 건데, 10% 이하일 때 동작은 안 합니다, 영상 전압이. 10% 이상일 때만 동작하는 요 세팅인데, 요게 과거 트래디셔널 방식의 그 59G와, 그리고 64. 요 방식으로 계전기를 같이 사용할 때 썼던 방식인데요. 요 방식을 이제 요 유저 세팅을 통해서 같은 조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제가 이거 좀 요 부분은 64가 아니고 67이라고 할게요. 옛날 67 계전기로 사용할 때는 67N이에요. 67N 계전기로 사용할 때는 59G용 지락 가전압용 계전기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67 플러스 59G 이렇게 사용했었던 거를 지금은 그냥 67 계정기로 하나로 예, 쓸 수 있다는 거죠. 67N이죠. 죄송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되고 요 그 기능을 가능하게 한 게 요 세팅이 됩니다.
다음으로 앵글 오프셋, 아까처럼 감도 조절용 세팅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45도 많이 하시고 45도 이 부분은 실제 정정하시는 업체하고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협의하신 다음에 세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섹터 사이즈, 아까 그 그냥 감도 조절 동작에 있어서 아까 그 67의 경우에는 요 88도 마이너스 88도 요 앵글에 대한 섹터 사이즈가 고정이었는데 요 방향성 지락과절률부터는 왜 앵글 사이즈를 우리가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감도를 좀 더 낮추고 싶거나 아니면 동작 반경을 더 좁히고 싶다면 요 섹터를 줄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은 67은 88로만 됐었는데 이제 45도 더 좁혀서 뭐 이렇게 45도 반반씩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45도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앵글에 대한 사이즈, 세턱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으로 커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일반 OCR, OCGR하고 똑같이 반환시에 대한 곡선 뭐 이런 거 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 정환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타임 딜레이도 일반 정환시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예, 다음으로 변압기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좀 헷갈려 하시는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변압기 세팅에 있어서 보시는 화면이 이제 이저지 프로 툴을 사용했을 때 나오는 화면인데요. 그래서 1차, 2차에 대한 CT 입력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차 측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변압기 기준으로 1차, 여기가 1차라고 하고요. 여기 2차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또 뭐 상단부, 하단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 상단 부분이고요. 상단. HV 타입, HV. 그리고 LV. LV단은 요 하단부가 LV단이 됩니다. 요 세팅을 여기에 각각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이 뭐 100대 5는 100대 5, 하단부가 뭐 500대 5다, 500대 5. 상단부가 100대 5다, 100대 5.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변압기의 용량을 저희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전압 레벨 입력하고, 요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전격 전류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단에 실제 전격 전류가 얼마인지를 자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B 오차 및 벡타 보상 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내장 CT 보상 회로 내장하고 있다라는 건 요 커넥션 그룹이라고 하는 요 델타 Y 클럭 넘버 11시 요걸 기준으로 벡타 보상 회로를 내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다이어그램 보시면, 나중에 도면 보시면 CT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도면 보시고 리세팅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계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벡터 보상 회로 내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Y델타, N, Y델타, 11시, 1시, 1시, 11시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벡터 그룹이라고, 커넥션이라고, 권선에 대한 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T 변압기 권선이요.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을 의미하고 있고, 요 클럭 넘버에 따라서 진상이냐 지상이냐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0으로 된 클럭 넘버가 0일 경우, 여기가 0으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요와 같은데요. 보시는 그림과 같이 동상이 돼서 어떤 CT 보상을 위한 결선, 지상에 대한 앵글 차이를 적용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보통 요 권선에 대한 결선의 차이는 요 세팅만으로도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정 트레디셔널 방식은 결선을만 바꾸고 하셨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 없이 그냥 세팅만으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세팅을 하실 때 아까 이전에 그 세팅이 바로 요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T 오차 및 벡터 보상 회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인터포징 시티를 썼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로우 임피던스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엄청 결선이 좀더 편안해지고, 또 계정기의 민감성이나 신뢰성도 더 올라간 그런, 예, 솔루션, 어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변압기 부호의 87T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반적인 세팅 파라미터는, 예, 보신 화면과 같고요. 이 부분은 P3, P5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압기이고요. 변압기 기준으로 이 상단부는 이제 저희가 HV단이라고 하고요. HV단에 CT1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부는 LV단으로 CT2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요 상단에 요 그래프 기준으로 어떤 특정 알고리즘의 이런 특성 곡선을 갖고 있는데, 이제 슬롭 구간별로 비율적으로 동작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X축 같은 경우에는 I 바이어스 이거 뭐 퍼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그냥 억제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축은 차전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전류. 일반적으로 이런 바이어스라고 할수 있는 결국에 얘는 IMB, IN으로 요걸로 보시면 돼요. 억제 전류는 두 CT의 전류의 합을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런 이건선의 경우에는 그냥 평균 값이다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 값을 두 CT의 전류가 합시 평균 값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만 차전류를 비율적으로 계산해서 동작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 곡선은 한 슬롭, 슬롭 1, 슬롭 2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로우 오퍼레이트 구간은 뭐 0.5라고 해놨지만 두 평균 값이 뭐두개 더했어요. 예를 들면 1, 뭐 0.5 더해서 1을 내면 이게 0.5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상하단의 전류가 약 비율이 0.5 정도 된다. 그 0.5 전까지는 그냥 로우 오퍼레이트 구간, 최저 동작 구간으로 약 19%일 때 동작하는 거고요. 전격의 19%일 때 동작을 하고, 그 이후부터 슬롭 1이라고 할게요. 이게 슬롭 한 번, 경사가 한번 생겨서 여기가 슬롭 1이라고 해서 S1. 두 번째 경사부터 S2. 이렇게 얘기하는데, S1의 시작점은 또 억제 전류를 기준으로 또, 나누게 됩니다. 이 억제 전류가 0.5에서 1.5 사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평균 값이죠. 두개 상하단의 전류를 더했어요. 그걸 2로 나눴어요, 평균으로. 근데 그 값이 0.5를 넘어서고 1.5 사이에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150%다, 50%다. 그 사이에 있으면 그때는 두 사이에 바이어스와 차전류 사이에 비율로 동작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슬로버의 18%는 결국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18%인지. 그 부분은 요 바이어스 전류 있죠? 그리고 디퍼런셜 전류 있죠? 이 부분은 실제 결국에 슬롭 1은 I 바이어스 전류를 I 디퍼런셜 전류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18%지만 또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18%로 소수점을 표현하면. 이게 0.18이다 하면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요 이상일 때, 요 값이. 그러니까 바이어스 억제 전류가 실제 둘 간의 차예요. 차 전류. 위에 상하단의 전류를 뺐어요. 그뺀 값의 비율이 18%, 그러니까 0.18을 넘어서 선다. 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 값이 18% 넘어선다 하면 그때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슬롭 2 구간은 우리가 보통 순시 개념으로 많이 써요, 동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5라고 하는 그 평균 값, 뭐, 예, 억제 전류 값을 넘어서면은 그때 동작하는 그런, 예,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조파에 대한 블럭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오고조파, 이고조파 두 가지에 대한 고조파의 필터 블럭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도 이렇게 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보호 계정기의 일반적인 세팅 및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야 되는지 설명을 다 드린 것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